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요일의 민박 제44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문제집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43일에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X를 3억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걸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병에게 주겠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병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X매매죠? 그럼 갑이 먼저 요청해서 갑을 요약자랍니다. 을이 병에게 돈 주기로 승낙해서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줘야 되죠? 을이 돈 주기로 했죠.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가 되고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들 관계를 기본 관계랍니다. 기본이라 보상 관계랍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 관계입니다. 그럼 병은 돈 받으려면 을, 낙약자 채무자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수익을 삽시해야 됩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갑과 을은 합의로서 저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합의로 못하는 거죠.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다면 이건 병 동의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들 간에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병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할 때 갑이 을을 사기쳤어요. 그럼 을은 당연히 사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동이 필요 없어요. 다음 갑이나 을 누가 채무불이행하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인정한 권리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의로 둘이 짜고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지는 단독행위입니다. 한편 합의 해지 못합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다음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우리 돈 받을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근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은 3억 매매 계약 지켜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을도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 관계에 생긴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한건 갑과 빨강색 기본 관계죠. 대가 관계는 갑과 병의 관계죠. 을이 한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을은 파랑색 대가 관계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본 관계는 을이 했죠. 그래서 을은 기본 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이 3억 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제가 안 준한 게 아니라 X매매가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돈못 주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을은 돈못 주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파랑색 대가 관계는 을이 걸치지 않았죠. 을은 파랑색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 기본 관계는 을이 결쳐 있죠? 그래서 을은 빨강색으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제3자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자,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제 못하니까 그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음 취소 못하죠. 그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즉이 그림에서 을이 병에게 먼저 3억 지급했어요. 병이 3억 받았죠. 그러고 나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3억 청구한 게 아니라 갑에게 청구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다음 병은 수익을 삽시하면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안 주면 해지는 병이 못 합니다. 그렇지만 병은 을에게 3억을 못 받는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제3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서 썼다면 계약서에 3억을 제3자에게 주기로 썼겠죠? 따라서 이 계약이 없어지면 제3자도 같이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에서 선의 3자 보호 안 돼요. 해지의 3자 등 보호 안 됩니다.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 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세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를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였다 옳은 겁니다. 기억. 주어가 병이네요, 병. 병은 을의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자 해지하도록 남쳐요. 병이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니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 보호 안 되죠? 병 제3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병의 급부청구권, 즉돈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한답니다. 디귿.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이 을에게 이행 안 했죠? 이건 기본 관계죠. 을이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을은 특별한 사직금 난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병에게 돈못 주라 해야겠죠. 리을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후 매매 계약이 무효행사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직금 난 을은 병 반환 의무가 없죠. 그래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옳은 거라 답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기억. 을은 자 가로쳐봐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가로. 그 가로 속에 을이 안 걸쳐 있죠. 이게 대가관계죠. 그럼 뒤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은 안 걸쳐 있어요. 니은.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해지는 갑이 맞습니다.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디귿. 을이 상당 기간 중에서 병에게 수익료 확답을 청구하였으나 그 기간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자 거절 동남초에 거절로 본다 맞았습니다. 리을.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그리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직금 등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했죠? 갑에게 청구합니다. 틀린 거라 답은 3번입니다. 3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입니다. 이들은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은 자 가로쳐봐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고발 수 없다 했죠? 아까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갑과 을은 약속 지켜야 돼요.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답니다. 니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네요.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디귿,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자 손해배상 돈을 줘요. 이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리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등을 넘쳐요. 착오로 취소된 경우 그럼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되지 않다 그랬죠. 따라서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그후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겠다. 옳은 겁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징금이란 계약을 그 다음에 합의에 동그라미쳐요. 합의에 동그라미 그리고 해제 동그라미 그럼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해서 맞습니다. 니은과 비교하세요.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해지에 누가 한다? 갑이 합니다. 갑. 그러니까 이 해지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단독이행이 할수 있어요. 기억처럼 합의 해지 못한다 그랬죠? 디귿.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동남자여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을.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 갑이 누구에게 지체했죠? 을에게 지체했죠? 그럼 을은 여기 걸쳐 있는 기본 관계, 보상 관계죠? 을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을은 병에 대한 세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낙약자 맞았죠?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사표시하면 그때부터죠? 수익의사표시한 그때부터입니다. 그 뒤에 계약 성립 시 소급하여 틀렸습니다. 수익의사표시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소급이 없어요. 니은 제3자는 채무자 낙약자, 낙약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디귿, 채무자에게 수익의사표시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채무자 낙약자는 상당 기간 정해서 계약이 향수 박답을 제3자에게 채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지문이 몇개 정해 있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셔서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